난소혹에 좋은 어떤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어렵고 보통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광욕을 많이 하면 신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광욕, 태양빛을 피부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타민 D 결핍에 빠져 있습니다. 자궁난소의 어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성분, 물질, 어떤 음식은 대부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음식입니다. 대부분 홍삼, 칙즙, 석류가 대표적이고 이처럼 이제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좀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소혹이 없고 장기간 복용했는데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는 게뭐 건강이나 전체적인 우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난소혹을 발견을 했다든지 커지고 있는 혹이 있다든지 치료 후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나열한 음식들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궁난소 혹은 에스트로겐의 과다 혹은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들 많이 해요.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들이 그런 질병의 뭐 발생부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레짐작으로 걱정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음식을 뭐 전혀 섭취하지 말라 하는 거는 좀 과도할 수 있고, 하지만 난소혹을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커지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런 연구가 왜 처음에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궁근종이라든지 난소혹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 원인이 흑인들은 피부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도 비타민 D 생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 질환 발생률이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